인구 2,500만 명의 중국 최대 도시. 상하이에 봉쇄령이 떨어졌습니다. 설마 상해가, 우리 동네가 상해 어디 계속 잡아놓을 수 있겠어?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중국 GDP의 25%를 담당하는 창장 삼각주의 핵심 도시 상하이. 도시가 멈추고 사람들은 집과 일터에 갇혔습니다. 시민들은 베란다에서 냄비와 그릇을 두드리며 강력한 방역 지침에 항의를 표시했습니다. 쭉 줄 서 있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되게 이게 수용소의 삶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약간 동물원의 동물 같기도 하고. 다음 주면 풀리겠지. 아, 진짜 다음 주는 또 풀리겠지. 4월 15일이 풀린다 했으니까 그때는 또 풀리겠지. 희망 고문을. 다들 알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걸. 중국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국清零政策 사실 이게 정치의 결정, 不是 이게 방위, 아, 甚至 不是 이게 사회의 결정. 세계 각국이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지금, 중국은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차단하겠다면서 강력한 방역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인데요. 아파트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 단지 전체를, 또 공장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공장 전체를 막고, 감염 사례가 100건이 넘어서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면 도시 전체를 봉쇄합니다. 네, 중국 공식 통계상 100명대에 불과했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로 뛰어오르고 그중 절반가량이 상하이에서 나오자 중국 정부는 3월 28일 상하이를 전격 봉쇄했습니다. 인구 2,500만 명의 거대 도시가 숨을 멈추었던 지난 두 달, 상하이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5월 13일, 상하이 재외국민 200여 명이 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상하이가 봉쇄된 지 47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 먹는? 많이 먹으면 한 뭐 1.5끼 정도? 그리고 이제 너무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이제 출국하면서 준비했던 그런 참치캔이라는 거 이런 거 또 없는, 거의 다 떨어져서 없는 상태였거든요. 지난 2월 업무차 상하이를 방문했다는 그는 무려 80일간 호텔에 격리돼 있었습니다. 무서웠죠. 거기서는 쉽게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중국에서는 잘못 움직여버리면 큰일이 나는 게 뭐 구타라든가 아니면 정말 제가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잡혀서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때 심정을 다시 얘기하면은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일주일 가까이 상해 푸동공항에 머무르다 간신히 귀국길에 오르게 됐다는 김희진 씨 가족. 저희가 원래는 5월 9일 날 그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공항에서 아기 비자 때문에 좀 출국 거부를 당해서 뭐 처음에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뭐 너 아기는 두고 가라. 살던 곳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조차도 막혔고 한인의 도움으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애만 안 아팠으면 그런 생각했죠. 맨날 바닥에서 자니까 막 감기 걸리고 열 날까 봐 무서웠어요.
这边全是走路上来的，看到没有？一眼望不到头。 지난달 16일부터 중국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군 상하이 탈출. 상하이 일부 지역의 봉쇄가 풀리면서 필사의 탈출이 이어졌습니다. 홍차오역 지하주차장엔 어떻게든 기차표를 구해 도시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상하이에서 귀국한 유학생 김여정 씨. 봉쇄된 도시를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방에 지금 우리 동에 확진자가 나왔다. 이제 너희 밀접 접촉자로 이제 판명됐다. 이러는 거예요. 밖에 아예 나가지를 않았는데 전날 오후에 갑자기 통보받고 다음날 한 12시쯤? 기숙사에 거주하던 유학생 10여 명은 영문도 모른 채 단체로 방역복을 챙겨 입고 어디론가 이동했습니다. 상하이에서 두세 시간 떨어진 도시의 한 격리 호텔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에서 열심히 못 나가 묶여 있음. 아예 문도 자기네들이 밖에서 열 수 있게 하는데 창문 있는데 열 수가 없더라고요. 못으로 박아둬가지고. 밖에서만 열 수 있는 임시 격리소에서 방역요원이 가져다주는 도시락만 먹으며 꼬박 14일. 4층에 확진자가 나왔는데 3층, 5층이 격리시설로 간 거거든요. 애초에 그 걸린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지금도 누군지도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상의하고 그랬는데 이거 상해 정부의 지시다. 너희 말 들어야 된다.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시니까. 하루아침에 유령 도시가 돼버린 상하이. 지난 두 달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PD수첩은 취재진도 접근하기 어려운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상하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 국민과 유학생 30명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봉쇄 50일째인 오명록 씨. 지금 오늘은 조금 날씨가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아가지고 보면은 아무도 없고 저기 보면은 파란 창고 같은 거 보이잖아요. 네네네. 저런 게 이제 그 PCR 검사하는 그런 곳이고 그렇게 지금 다니는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냥 배달이나 식료품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급품 나눠주는 거. 5월달 돼서는 PCR 검사를 한두 번밖에 안 했거든요, 총. 그때 빼고는 밖에 못 나갔어요. 저희가 신발을 신고 문 밖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우선. 이쯤 상하이 씨는 상하이가 곧 봉쇄를 풀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며 선전 영상까지 제작해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실제로 확진자가 장기간 나오지 않은 구역에선 단지별로 주민들의 짧은 외출이 허용되기도 했는데요. 마트와 약국을 제외한 상점들은 모두 문을 닫았고 옆 동네로 이어지는 길목은 전부 차단돼 있었습니다. 사실상 봉쇄와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생필품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한 대형마트로 몰려가는 모습이 SNS를 통해 알려지자 이마저도 취소됐습니다. 놀란 당국은 다시 방역의 고삐를 들어주었습니다. 이게 통행증인데, 예, 저는 통행증 오늘인데, 아, 오늘이요? 그 영상 때문에 그게 이제 저희 동네 근처래요. 외부 출입 금지, 다시 전체 다 봉쇄입니다. 이 출입증이 있어도 못 나가는 거죠. 광고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박병규 씨. 일단 나가면 사무실부터 다녀올 계획이었습니다. 사무실을 가서 급하게 도장이라도 꺼내오려고. 왜냐면은 저희 거래처가 상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쪽은 정상 영업을 하는 도시예요. 저쪽에서도 이제 이 달이 가기 전에 그 세무 처리를 해야 되니까. 출입 허가는 거주 단지별로도 달랐습니다. 안 풀렸다니까요. 못 나간다니까. 그런 거 풀게 뭘 풀려. 우리 직원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서 지금 두 달째 지금 숙취하고 있어요. 소파에서 자면서. 제일 처음에는 희망이 좀 있었어요. 아이가 희망이 좀 있어가지고 야 며칠만 참자 이랬는데 그 좀 지나니까 승질이 나는 거야. 이제 화가 나는 거야. 막 아이 막 진짜 막 짜증이 막 밀려. 그러면 하고 막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내 식구가 49일째 격리 중인 이수민 씨 가족. 진단 키트만 따로 모아놓으신 건가요? 대략 며칠 분이라고 저희가 보면 되나요? 일주일 분. 저희 뭐 매장 가게 같은 경우 임대료가 한국 돈으로 뭐 거의 한 500만 원이 넘거든요. 한 달에. 처음부터 아예 뭐 두 달을 간다 이렇게 다 알리고 시작을 했으면은 뭐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그게 지금 뭐 아직도 기약 없이 여기까지 온다는 게 그게 정말 이럴 수 있는가 싶기도 하고.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두 주 만에 100명을 넘어섰지만 상하이 씨는 봉쇄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请问上海是否会像其他那些城市那样实施更为严格的封控措施？目前我们上海没有封城，现在也不必封城。不行，为什么不行？因为上海。 我们这个城市承载了不仅仅是上海人民自己的上海。 그런데 上海市发布消息称将开展新一轮切块式网格化核酸筛查。 3月28号5点起以黄浦江为界分区。 전날만 해도 봉쇄는 없다던 상하이 씨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확진자가 3,500명을 넘어서자 내려진 조치. 당장 다음 날부터 도시를 동서로 나눠 순차적으로 봉쇄하고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밤 생필품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마트에선 난투극까지 벌어졌습니다. 아, 이미 이렇게 가드레일을 다 쳐놨네요. 여기는 아예 다 막아놨고 지금 31일인데 1일 새벽 3시부터 아무도 밖에 못 나오게 돼 있어요. 이미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한 상태. 모든 매장이 다 닫다 보니까 지금 영 곳만 엄청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고 심지어 맥도날드도 다 닫았어요. 지금 여기 한국 거리에 오긴 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열었어요. 이렇게 써져 있네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남은 식량으로 그냥 5일 버텨야 될 것 같아요. 상하이 시민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신규 확진자는 계속 늘어 2만 명대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오늘이 6일인데 원래 어제까지만 격리가 다 끝나고 봉쇄가 풀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근처에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추가로 한 3일에서 4일을 더 한다고 그래요. 아직 확실치는 않아요. 이틀에 한 번 PCR 검사를 할 때 빼곤 문 밖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얘 똥 쌌는데? 똥 쌌는데?
돌도 안 지난 딸을 둔 김병혁 씨 가족. 이거 좀 이상한데 일단은 물자를 최대한 확보를 해놔야겠다. 이제 그래서 저는 생필품 쪽을 담당을 했고 이제 와이프는 이제 아기 용품 이제 뭐 기저귀라든지 분유라든지 그런 위주로. 집에 아기까지 있다 보니 봉쇄 기간이 늘어날수록 걱정이 커졌습니다. 가장 시급한 건 물자를 확보하는 일. 앱 어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쟁탈을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대고. 절실함 속에 탄생한 비법. 남들 한 번 누를 때 저는 한 거의 한 6-7번, 8번을 누르니까. 전날 밤 한 12시쯤에 장바구니에다가 물건을 넣어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6시가 딱 되는 순간 이제 마사지건으로 이제 방클. 꼭 필요한 거를 산다기보다 일단은 살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이렇게 사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로 이제 해먹을 수 있는 거를 생각해보자. 봉쇄가 시작되자 상하이시 정부는 주민들에게 보급품을 지급했습니다. 보급품은 거주 단지별로 편차가 컸습니다. 얼마 전에 쌀이 배급이 됐었는데 그 쌀이 이제 곰팡이가 피어서 이 문제가 좀 불거졌었고요. 식재료와 생필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자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는데요. 봉쇄 32일째였던 4월 28일 밤. 상하이 주민들은 각자 자기 집 베란다에서 냄비와 그릇을 두드리며 집단 시위에 나섰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격리된 집 밖으로 뛰쳐나와 당국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감염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임시 격리소로 보내진 사람만 100만 명 이상. 확진자가 한 명만 나와도 단지 전체가 폐쇄되거나 격리시설로 이송됐습니다. 무리한 단속에 시민들의 불만도 커졌는데요. 방역 조치에 불응하면 강제로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I will show you what the place look like where we are now. Disgusting. Grotty. Very, very, very dirty. 격리 시설의 수용 능력과 의료 체계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야전 침대가 빼곡히 들어찬 작은 교실. 이선정 씨가 머물렀던 임시 격리소입니다. 제 앞뒤로 다 남자였어가지고 이분이 제 앞에 계신 분. 양성이셨고. 네, 양성이었고 이게 동영상 첫 화면인데 이 남자분 있으셨거든요. 네. 이분도 양성이셨고 그냥 이렇게 무슨 게 아니라 공포스러웠어요. 막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막 눈앞에서 막 고열에 시달리고 막 기침 엄청 하고 근데 바로 진짜 바로 이만큼 떨어진 거리에 붙어 있고. 격리소에 가게 된 건 양성 판정 후 집에서 열흘 넘게 이송을 기다리다 이미 자연 치유가 된 시점. 확진받은 게 이거. 초록색이 음성이란 뜻이고요. 첫 번째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후 또 한 번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 방역 요원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너 다시 양성 나왔대. 그래서 너 무조건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16일날 양성이 나왔다는 그 보고서를 나한테 보여줘라. 이건 중국의 법이고 네가 중국의 법을 안 따르면 뭐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저한테 계속 겁을 주더라고요. 이제 저희 집 문을 강제로 막 열고 그런 몸싸움도 중간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날 저희 집 문이 부셔졌어요. 결국 이선정 씨는 임시 격리소로 이송됐습니다. 확진자와 음성인 사람들이 한 공간에 뒤섞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격리소 도착 직후 받은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지만 이 씨는 5일을 더 그곳에 머무르고 나서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여러 차례 상하이 한국 총영사관의 도움을 구했지만
한 번도 실질적인 도움은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저한테 한 답변은 만약에 격리시설로 이동을 하러 오면 데리러 오면 무조건 자기 의지를 강하게 하고 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라서 이게 저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그냥 제가 나중에 비자를 발급받는데라든지 아니면 근무를 한다든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뭐 그건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 없다. 어떻게 된 일일까? 중간 과정에서 음성이 이제 나왔잖아요. 네. 솔직히 얼마나 가기 싫어요. 뭐 입장 바꿔놓고 한국이 뭐라고 하든 그냥 계속 가만히 계세요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안 가면 이런 불이익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끝까지 안 가요. 거부해.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어떻게 강제 집행을 어떻게 하겠어요. 막 그 외국 사람은 뭐 이렇게 눈 부수고 들어와서 될 거 아겠어요? 재외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총영사관이 봉쇄에 대비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교민사회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도시 봉쇄라는 위기 속에서 총영사관의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상하이 총영사관은 영사관 직원들도 예외 없이 자택에 격리됨에 따라 지원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장기화된 봉쇄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건 고립된 유학생들이었습니다. 취사 시설이 안 돼 있는 학생들도 꽤 있었고 여학생들은 여성용품들 필요해요. 한인 네트워크에서는 대학교별로 학생 회장들을 모아 유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봉사자들을 1대1로 연결해줬습니다. 학생들은 계속 힘들다 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막 들리니까 계속 온라인으로 얘기하고 통화하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봉쇄 기간 힘들게 출산을 한 윤지민 씨.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를 도와준 건 이웃들이었습니다. 단지에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과일을 나눠주시는 분들. 직접 나눠주기 어려우니 문 앞에다가 과일 박스를 줄 테니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라. 저희도 저희가 가진 것들을 나누게 되면서 그래도 격리 생활에서 따뜻한 이웃 간에 이웃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이런 분들도 살고 있는구나. 그분들도 저희가 한국인인 거 몰랐고